잉여맨 로블록스! 예! 야! 자, 로블록스에서 크록스 젠지가 크록스 월드 데블 듀얼즈를 위해 파트너가 되어서 저희가 여기를 광고하러 왔습니다. 오! 한번 여기 구경해볼까? 이거 차 모양도 이 크록스 알지 얘들아? 신발 이거. 신발 이거 알지? 와우. 그리고 이 차 모양도 크록스 모양임. 그렇네. 신발 모양이네. 야, 나 이거 크록스 나 계곡 갈 때 많이 신었거든. 이쪽 따라와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게임을 만든 개발자들이거든 이분들이. 매주 이 크록스 월드에서 최고의 개발자들이 모여서 미니 게임을 일주일마다 하나씩 출시하는데 우리가 직접 유저들이 직접 개발자들이 만든 미니 게임에 투표를 하면은 이거 보이지 투표한 거. 하트 200개, 악어잡기 200개 해서 제일 많은 투표를 얻은 개발자에게 무려 두구두구두구 붙여줘. 두구두구 해줘. 만달러를 만달러? 한국돈 1400만원 1400만원 정도를 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 게임의 심사위원이 되어보는 거지. 이야. 얘들아, 이거 크록스. 어? 너네 신발 모두 다 알지? 이 신발. 아, 당연히 신고 알지. 다니고 있는 걸. 신고 다니고 있다고? 이미 신고 다니고 있는데. 야, 너 광고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근데 신고 다니고 있는 걸 어떻게? 아니 이렇게 편하고 간지나고 힙한 신발을 안 신을 수가 있어? 난 그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아 그러면 크록스 신발을 신으면서 어떤 게 좋았는데? 일단 최고의 장점 남들과 다른 유니크함 간지. 아 그치 왜 난 왜 간지가 나는지 알아. 왜냐하면은 저기 크록스 신발엔 구멍이 뚫려 있어서 파츠를 붙이면은 좀 더 개성이 있거든? 나 거기 파츠에 파츠에 나 거기 파츠에 쥐둘대 얼굴도 그려놨어. 아 그래? 내 친구가 그려줬거든. 또 커스터마이징 했어? 요루루는 이 신발 알아? 크록스 신발? 아 당연히 알죠. 앞에 구멍 송송 뚫린 가벼운 신발 완전 편하잖아요. 댕댕이는? 나는 병원에서 많이 봤어. 병원에서 의사쌤들이 슬리퍼 대신 많이 사용하시더라고. 아, 나 맞아. 나 봤어. 그거. 확실히 좀 작업하시는 분들 많이 신더라? 응, 나는 걷기가 간편하니까. 나는 이 신발이 있거든. 두 켤레 있는데 집에 비 올 때 많이 신어. 비 올 때. 아, 젖어도 때. 걱정이 없어서. 젖어도 걱정이 없어 가지고 진짜 개꿀템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분이 만드신 크록스 미니 게임 포탈에 들어가면 미니 게임 시작이 된다고. 가 볼까? 야, 그냥 들어가면 안 돼.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이 응? 이 후크로 걸어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또 이렇게? 멋있... 어. 가볼까? 와! 미니게임 속에 들어왔다. 자 1등, 2등, 3등은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 게임 때 꼴등은 벌칙이 있어. 애교를 시켜보도록 할 거야. 아 좋아! 첫 번째 게임 나한테 질 준비 됐어 얘들아? 첫 번째 게임 숨바꼭질. 애들 꼭꼭 숨어. 잡히면 내가 죽는다. 또 이런 건 잘 숨는다고. 아, 이거 내가 찾는 건가? 나랑 같이 찾는 거야. 좋아 좋아 찾아보자. 늑대야 멍청하게 잡힐 생각은 아니지? 여맨이랑 저기 요루루가 술랜데 어떻게 잡힐 수 있는 거지? 난 잘 너네 모르겠네. 너네 나한테 잡히면 애교 부린다? 어? 어디에 숨었을까요? 이 다리 밑에 숨었나? 소파 아래 숨었나? 힌트를 주자면 나는 소파에 숨어있어. 그래? 나는 구석에 숨어있어. 오케이 한번 소파 찾아볼게. 소파 위에 올라갔나 보네. 어? 나 요루루가 보여. 어? 정말? 방금 가까이 왔었는데 얘 어떻게 올라갔어 여기? 야 여기 숨어있다. 여기 소파에. 여기 있다 여맨이다. 아니 어떻게 올라가? 저기 어떻게 들어갔어? 아 쟤는 늘씬한 거야? 아 여맨아 그러니까 살 좀 빼라고 했잖아. 옆으로 들어가는 거야? 옆으로 늑대야 나 죽어. 응 잘가. 아니 왜 안 죽어 왜 안 죽어. 여맨아 너는 나를 잡을 수 없다고. 야 요루루 언제 잡을 건데 빨리 잡아봐. 요루루 쉬프트로. 아 맞다 나 댕댕이 잡았어. 댕댕아 이런 사람들한테 잡히다니. 늑대야 일로와. 아니 역시 크록스 신발 신고 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빠른데 빠른걸. 오케이 얘들아 이 게임한테 이렇게 하트를 주시죠. 재밌었으면 하트. 하트. 좋아요. 이번에는 블록 A라는 게임인데 상대 팀보다 이 크록스 신발로
악어를 많이 잡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지. 우리는 블루팀. 망했어. 늑대랑 같은 팀이야. 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늑대야 좀 부셔봐. 어, 게임이 시작했었구나. 나 몰랐어. 돌아다니게 만 있는. 자, 블루팀이 10마리 잡았고요. 11마리 지금 블루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역시 크록스 신발이야. 악어쯤은 크록스 신발 하나면은 다 죽일 수 있다고. 정말 크록스 신발 중에 장점 중 하나가 물속에서도 편하게 신을 수 있다는 거잖아. 어, 그치. 이게 물속에도 놀고 있네. 그래서 물속에 있는 악어도 때려잡을 수 있지. 맞아 맞아. 아주 움직이 편해. 약간 야야야 요로로 지금 우리 지금 밀리고 있어. 빨리 악어 잡아 크록스로 빨리. 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우리 레드팀이지? 몰라. 그냥 부셔 이제. 알았어. 다 부셔버려. 아이 그것도 모르고. 몰라. 어차피 우리 이기는 팀이 우리 팀이야. 쪽 제발. 아 쟤. 저쪽은 정말 못하고 있어. 야 저기 야 100개를 넘겼는데? 100개 넘겼어. 아니 아직도 100개를 못 넘긴 팀이 있다? 코코로 빙봉? 아니야 근데 역전할 수 있어. 역전 10초 남았거든. 역전 가능. 과연 크로스 신발을 신은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쟤 절대 못 이길걸. 아 쟤는 왜 이렇게 빨라? 130. 아! 대단구만. 아 졌어. 쟤네 엄청 빨라. 아쉬워. 야 이거 네, 재밌다. 하트 넣어야지. 하트. 이건 좀 재밌었다. 경쟁이 좀 있었네. 어 주니따가 제일 많이 잡았나봐. 여맨이는 순위권에도 없는데? 여맨이 왜 자꾸 꼴찌해? 애교 부리고 싶은가봐. 이번에는 3중 중놀이라는 게임인데 문제를 제일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같아. 로블록스가 건국된 해는 이건 나 알아. 2004년. 로블록스 되게 오래된 게임이거든. 어? 이거 내가 많이 했던 게임인데? 아 이거 쉽다. 이거는 아 펫 시뮬레이터지. 알죠 여러분들. 이거 시뮬레이터 펫 키우는. 뭔지 알지. 로블록스는 원래 이름은 무엇인가. 아 이거 나 이거 너무 쉽다. 야 로봇블록이 들어가네. 자 로블록스 얘들아. 이름이 원래 아니었고 나는 이거 알거든요. 아이너블록. 아이너블록 이거 뭐래? 영어라도 모르겠어. What is the, like, the animal in the world? 제일 커다란 동물이 뭐냐고. 아 그러면 이건 코끼리지. 코끼리지. 어? 아 백상아리지. 백상아리. 아 고래지. 고래. 고래가 제일 크죠? 100만 번째 방문을 획득한 최초의 로블록스 게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나 이거 알아. 차로기야. 얍! 아니야. 틀렸다. 아니야. 이거 피자 가게에서 일하기. 이거 유명해. 아 아니었어! 헐! 아니잖아! 헐 어떡해. 제일 먼저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2004년. 네, 늑대야 우리는 못 들어갈 거야. 200명? 우리는 패배자야. 에베레스트 아닌가? 아니다. 에베레스트 아닌가 봐. 오, 에베레스트냐고? 야, 그래도 3등이다. 아야, 나도 요루를 뒤에 있었는데 왜 나 꼴등이냐? 에베레스트냐고. 여맨이는 거기가 제일 잘 어울려. 맞아. 아. 뿅. 우리 네 가지 게임 했지. 이제 이게 마지막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 꼴등하는 팀은 애교를 보겠습니다. 그래. 나 제발 나랑 요루루만 아니면 돼. 요루루랑 같은 팀만 아니면 돼. 안녕. 아, 누구야 팀이지? 요루루 왜 여기 있는 거야? 어, 야, 지민이가 돼! 이거 탓하고 골을 제일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여민아, 니가 방어를 해! 니가 수비를 해! 내가 공격을 할게! 아니, 내가 공격을 할게! 니가 방어를 하는 게 낫겠어! 싫어! 야, 둘 다 방어를 하자! 둘 다 공격하자! 둘 다 공격! 그래, 그냥 공격해, 그냥! 계속 밀어! 야, 팀킬하면 어떡해! 오케이, 내가 또 넣었어! 나 방어할게, 그냥! 니가 공격해! 야, 자동차끼리 부딪히면 멀리 날아간다! 방해! 그래, 좋아! 우리가 근데 블루팀이냐? 우리 레드팀이잖아, 이 바보야! 오케이, 하나 또 넣어! 아니, 이거를 공 좀 넣어봐! 그래 그럼 내가 공을 넣을게. 방어 좀 비켜. 여루루 방어 소용없죠? 너 잘생기면 다냐? 헐? 어? 잘생기면 다던데? 안돼. 막아 아니 나 지금 야 공 근처에도 못 가겠어. 이거 조종이 어려워. 이거 맨날 뭐 하는 거야. 공 좀 넣어봐. 오케이, 내가 방어하고 있잖아. 늦게 슛! 널! 야 한 개만 넣어. 야 동점이라도 한 개만 넣어. 한 개만. 안돼. 알았어. 제발 넣었어. 잘했어. 7점. 오케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요루 이거 뭐야? 하나만 더. 가자 요루루. 그렇지. 야 졌잖아. 빨리 아직 안 졌어. 빨리 아 이거 이 게임 재밌는데. 하트. 아 우리 졌어. 이겨면 예쁘다. 얘들아 애교나 부려봐라. 그래 애교나 부려봐. 나는 준비됐지. 어,
그럼 준비된 여맨이부터 한번 애교를 부려볼까? 좋았어. 그러면은 저쪽 내 애교하고 싶다면 저기 크록스가 있는 놀이동산 이 공원으로 와라. 여기서 제대로 듣기 싫은데. 여기서 제대로 보여주지. 그냥 우리 같이 하자. 뭐야 할까? 내가 그 5.29 날에 두 번 할 테니까 네가 모에 끼웅 하면 돼. 알았어, 뭐 해줄게. 얘들아 준비됐어? 준비됐어. 우리 진짜 귀엽게 할 거거든. 준비해. 안 귀엽게 할 거야. 간다. 5.29. 엔지. 오케이. 오이시쿠나레 뭐해 귀여워. 안 귀엽잖아. 안 귀여워. 아니 이러면은 맛있어지는 게 아니라 밥맛이 뚝 떨어진다고 늑대야. 아니 그러면 우리 잉여맨 TV의 그 애교 담당인 우리로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알았어. 내가 하는 거 잘 봐. 어? 오이시쿠나레 뭐해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크록스월드 데브듀얼즈를 한번 플레이해봤는데요. 새로운 미니게임들이 매주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되는 게임이었고,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좋아요. 안녕.